오늘의 요리는 소고기입니다. 그냥 정육점에서 간단하게 받은 소고기 요리할 거예요. 등심을 살짝 남는 부위들을 썰어서 판 건데 서비스로 받아왔어요. 기름에 둘러서 간단하게 볶아서 먹을 거예요. 등심이고요. 약간 잡고기 느낌. 그래서 소고기예요. 기름에 둘러서 볶고. 자, 거기에 방금 전에 이제 파프리카를 좀 썰어서 넣었어요. 급하게 그냥 파프리카 좀 썰었어요. 그냥 고기만 먹으면 또 맛이 없을 것 같아서 파프리카를 넣었습니다. 약불에다 굽고 있는데요. 살짝 불 올릴까요? 파프리카는 그냥 대충 썰었어요. 원래는 파프리카 먼저 굽고서 고기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가지고 급하게 넣었어요. 여기에 조금 더 풍미를 돋구기 위해서 허브솔트 좀 뿌릴게요. 고기는 다 익었어요. 사실 흑색깔 때문에 지금 고기를 못 꺼내고 있는데, 그래서 약불에다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30초 후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이시나요? 자취남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배만 채우는 거죠. 제일 좋은 재료가 있는데 이렇게 해먹지를 못해요. 네, 다 익은 것 같네요, 이제. 어느 정도 30초 정도 지났고.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점심 되세요. 안녕.